안녕하세요. 팀 맨크래프트입니다. 프리퀀시 모드. 일반적으로 트라이밴드 무전기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두 개의 VFO에서 성수신이 가능한 주파수 밴드가 세 개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트라이밴드 무전기라고 할 수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인데, 드디어 세 개의 VFO를 가진 진짜 트라이밴드 무전기가 나왔습니다. 라더텔 RT880 무전기는 iRadio UV98 플러스와 동일한 제품으로 브랜드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무전기 구입 시 포함된 번들 품목을 확인해보면 5V 2A USB 파워 어댑터, 배터리 탈착형 벨트 크립, 핸드 스트랩, C타입 USB 충전 케이블과 크래들 및 프로그래밍 USB 케이블과 설명서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전기의 외부 형상과 기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기 윗부분에는 비상 버튼, 기본 안테나 및 음량 조절 겸용 전원 스위치가 있으며, 가운데 있는 고무 커버를 분리하면 라디오 수신을 위한 전용 안테나 커넥터가 있는데, 송수신 안테나용 M타입 SMA 커넥터와 구분하기 위해 F타입 SMA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는 세 개의 버튼 키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PTT 키, 1번 사이드 키 및 2번 사이드 키이며, 키 설정 메뉴에서 세 개의 키를 밴드별 VFO의 PTT 키로 개별 지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아래의 C타입 USB 포트는 충전 및 프로그래밍용 커넥터이며, 위쪽에는 외부 이어폰 마이크 연결을 위한 접촉형 커넥터를 보호하기 위한 커버가 마이너스형 스크류로 잠겨 있습니다. 바오팽 또는 퀀쉥 무전기에 사용하는 호환성 좋은 캐노드 타입 이어폰 마이크 커넥터가 아닌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기에도 좀커 보이는 7.4V 2400mA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10W급 고출력 무전기에 필요한 전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전기 스피커는 전면 숫자 키패드 뒤에 숨겨져 있으므로 2.4인치 대형 컬러 디스플레이에 전면 배치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록색 메뉴 키로 메뉴 화면을 연 다음 키 디파인 서브 메뉴에서 무전기에 부착된 모든 키의 기능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멀티 PTT 기능을 활성화해서 측면에 있는 PTT 키및 1번과 2번 사이드 키를 세 개의 VFO에 대한 개별 PTT 키로 작동해 보겠습니다. PTT 키는 VFO A, 1번 사이드 키는 VFO B, 그리고 2번 사이드 키는 VFO C의 PTT 키로 작동하여 VFO 간의 전환 없이 송신할 수 있습니다. 키패드의 숫자 1 키를 스펙트럼 스코프 기능으로 지정하고, 키패드의 숫자 2 키를 송신 출력 조정 기능으로 지정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숫자 1 키를 길게 누르면 스펙트럼 스코프가 작동하여 스캔 중에 수신되는 주파수를 표시해주며, 스펙트럼 스코프에서 중심 주파수를 바로 입력해서 스캔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직 세팅 서브 메뉴에는 대부분 무전기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으며, 17번 메뉴
워크레인지는 무전기 전체 VFO에 대한 사용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여 변경합니다. 18번부터 26번 메뉴는 주파수 모드, 메모리 채널 모드 및존 모드를 3개의 VFO에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27번 메뉴 멀티 스탠바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3개의 VFO를 전환 선택하지 않아도 동시에 들어오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세팅스. FM 라디오 서브 메뉴 채널 리스트에서 메모리 채널의 이름을 편집할 수 있으나 전용 프로그램으로 입력하고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영상 후반에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이드 키를 누르면 라디오 모드로 전환되며 SI4732 멀티밴드 리시버 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무전기의 VFO는 18MHz에서 1000MHz까지 광대역 주파수를 3개의 워크레인지로 분리하여 작동하게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VFO별로 다른 워크레인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다운키를 누르고 전원을 켜면 풀밴드 튜닝 모드로 전환하게 되고 워크레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풀밴드 튜닝 모드에서는 멀티 스탠바이 기능이 중지됩니다. 익스텐드 옵셔널 서버 메뉴는 GPS가 포함된 RT880G 무전기에서만 작동하는 기능이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Key Define 서버 메뉴에서 무전기 상부에 있는 비상 버튼에 UV 리피터를 지정하여 크로스밴드 중계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풀밴드 튜닝 모드에서 크로스밴드 중계기는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운키를 누르고 전원을 다시 켜서 해제하여야 합니다. 크로스밴드 중계기가 작동하면 VFO-A와 B의 주파수에서 양방향 중계 모드로 작동하고 VFO-C는 비활성화되어 작동 중지가 됩니다. VFO-A에 UHF 주파수를 입력하고 VFO-B에 VHF 주파수를 입력하여 양쪽에 각각 VHF와 UHF 주파수를 입력한 무전기로 양방향 크로스밴드 중계 기능을 테스트해보니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VHF 및 UHF 밴드에서 무전기의 송신 출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VHF 밴드의 출력은 로우에서 2.9W, 미드에서 3.2W, 그리고 하이에서는 6.9W로 측정됐으며, UHF 밴드 로우에서는 3.2W, 미드에서 5.1W, 그리고 하이에서는 6.3W로 측정되었습니다. 판매 사이트에서는 송신 출력 10W급 무전기로 광고하고 있지만 애초에 그대로 믿지도 않았으며 최소 8W 정도는 될줄 알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송신 출력 측정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전기 오른쪽 측면에 있는 C타입 USB 포트는 충전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위한 데이터 전송 기능을 겸하고 있는데 표준 USB 통신 프로토콜이 아니어서 일반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충전만 됩니다. 다행히 번들 품목에 프로그래밍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컴퓨터와 연결하는 방법과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케이블을 컴퓨터 USB 포트에 연결한 다음 장치 관리자에서 정상적으로 시리얼 통신 COM 포트가 생성되는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만일 COM 포트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으면 USB 드라이버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라더텔 사이트 또는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하기 바랍니다. 무전기 USB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을 켜면 대기 상태가 됩니다. RT880 CPS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실행한 다음 포트 셀렉터 메뉴에서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한 COM 포트 번호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리드 메뉴를 선택하여 무전기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데이터 전송은 약 20초 정도 소요되어 완료되며 소프트웨어의 대략적인 기능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항목의 락 레인지는 특정 주파수 범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또는 수신만 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항목은 파워 온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워 온 항목은 전원이 켜졌을 때 표시되는 텍스트 메시지의 색상, 디스플레이에서 위치 및 메시지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Config 1과 Config 2는 무전기의 베이직 세팅 값을 설정합니다. Key 항목은 무전기의 Key Define Sub 메뉴와 동일한 설정을 합니다. 채널 항목은 무전기의 메모리 채널의 설정 값을 편집합니다. 존 항목은 메모리 채널을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편집합니다. FM 라디오 항목은 SI4732 리시버 칩의 메모리 채널을 편집합니다. DTMF 항목은 DTMF 코드와 작동 설정 값을 편집합니다. 타임 항목은 무전기 내부 시간 및 자동 파워 온 오프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익스텐드 항목은 GPS가 포함된 RT880G 모델에서만 사용합니다. 필요한 설정 값의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라이트 메뉴에서 데이터를 무전기로 전송하고 전송이 완료되면 무전기의 전원이 다시 켜집니다. FM 라디오 항목에서 메모리 채널을 편집한 것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2번 사이드 키를 눌러 라디오 모드로 전환한 다음 메모리 채널을 1번과 7번이 변경된 내용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있을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세일 기간에 $40가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을 한 라더텔 RT880 무전기는 출시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신제품이어서 간간이 버그도 발견되는 등 완벽하진 않지만 개선된 펌웨어가 제조사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 적용된 펌웨어 버전은 2025년 5월 1.12 버전이고 최근에 발표된 버전은 6월 1.15 버전이므로 최신 버전 펌웨어를 적용한 다음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영상을 별도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